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포키샵에 왔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옆에서 이게 아니 펴서 봐야 되는데 네. 지금 피규어 하나랑 저 밑에 꿀맛 하나가 있는데 무려 두 개가 이렇게 넘겨져 있습니다. 네 일단 아래 거는 열쇠인 것 같고 위에 거 피규어 하나인데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잘 치우고 요리조리만 잘하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 16번 좀 치우고 네. 해야 되는데 열쇠가 일단 14, 15, 16이 있다고 하는데 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불닭 볶음면 아니면 뭐야 홍삼 백색 큐? 네 불닭 볶음면 뽑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뒤에 있는 열쇠 앞에 걸려있는 피규어 같이 한번 잘 설계해서 해볼게요. 그러니까 얘는 좀 치워줘야 합니다. 네 이게 잠깐 너는 여기 쉬고 있고 얘를 그리고 조금 당겨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꽤 당겨주고 빨리 끝이 어? 약간 거리가 애매하죠? 다시 한번 더 뭔가 집게 뭐가 있긴 한데 애매하네. 야 이거 애매하다. 아 근데 잠깐만 이거 이걸 쳤잖아. 아니 피규어부터 넘기기 애매하지 않아? 아래 아니 뭐야 뒤에 거부터 갑자기 투터치가 되지? 뒤에 거부터 하자고? 괜찮은 선택이네. 아 근데 이거 뒤에 거를 어떻게 하지? 그거 네 이거를 꺼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꺼내냐? 실 넘어갈 수도 난리네 이거. 그냥 일부러 넘겨놓으신 건가? 그럴 수도 있겠다. 약간 넘겨놓은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다 뭐가. 양이 너무 많아요. 그럼 치우고. 이거 치워. 저 너무 치울 거 너무 갈 것 같은데. 이거? 아니다 배부터 치워야 되나? 아 저 박스만 넘기면 되는데. 그러니까. 저 박스를 어떻게 잡느냐죠 일단. 잠깐만. 투터치. 투터치. 나이스! 뭐야. 이거 박스만 어떻게 잡았대? 완전 잘했다. 오! 대박. 이거 나오겠다. 아니, 본인 완전 잘했다, 이거. 헐렐렐렐러? 피규어 뽑아야 돼요. 이거 뽑아야 되는데. 진짜 하나 뽑았어요, 여러분. 아니, 저리 가라. 정말 뽑았네. 저리 가라고. 얘 애매하네. 제발 그냥 넘어가. 아니면 다른 거 올려서 무겁게 해서 해야 되나?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다가 난리 날 것 같아. 난리 날 것 같아서 잠시만요. 그래도 방만 잘 나오면. 약간 이런. 이렇게 하면 뚜껑으로 이렇게 넘기고 싶은데. 다시. 네. 일단 쉽게 빠져나올 것 같진 않네요. 네, 그래요.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쉽게 넘어가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더 내려갔긴 했는데 자 이건 안쪽에서 깊게 다시 이게 콕 잘랐네 안쪽에서 깊게 그렇지 안돼 뽑았으면 레전드 다행 그렇지 이렇게라도 넘어가자 나이스 진짜 다 뽑았어요 여러분 걸려있는 거 좋습니다 이제 이거 하려고? 뭐하지? 이거 하는 게 낫지 않을까? 16번은 요거 킥보드래요 여러분 요거 아 근데 이거 지우개가 여기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 좀 아니면 탑을 가져가야 되나? 아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다 한번 해보자 그냥 근데 껴서 한 번 넘겨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 쭉 가져가서 그치 끝까지 넘어가 자 지우개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지우개를 잡을까 말까 잡아봐 되면 잡아보자 한번 야잇 아이고 콕 찔러버렸네 다시 여기 지우개 들 수 있으면 좋아요 타이 걸어 오 와 저걸 넘겨야 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 하나만 더 해보자 그래 하나만 더 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손절해야겠다 껴서 해야 돼. 오, 앞으로 많이 갔어. 또 오른쪽으로 운전? 아, 누르기. 누르기 한번 해볼래요. 아이고. 많이 끌어당기긴 했는데. 근데 이게 지우개랑 보시면 이렇게 좀 그 길이가 있어서 껴서 넘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고무줄 든 대로 잘 이용해서. 오케이. 꼬여. 아니, 껴. 꼬이면 안 되지. 지우개 빼? 아 이거 안 빼진다 지우개 여기서 일단 만원만 좀 더 해보지 뭐 저 보드라 어려운 건가? 그런가 봐 오! 저거 여기까지 오는데 지우개 쪽을 잡아야 될 것 같아 지우개 쪽 여기가 지금 박혀 있어가지고
그쵸, 안 오죠? 이게 여기서 더 이상? 아니면 여기 쪽을 잡던 거. 실개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실개를 어떻게 잡아? 이거 저 여기서 빼야지. 지우개 부분 다시 일단 잡긴 해볼게요. 파이랑 같이 걸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이상한 데 잡는 거. 꼈어. 아. 야! 이게 여기 조금만 물어보면 되는데. 자, 이거 지우개 부분을 좀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네. 얘가 좀 조금만 빠져나와도 되거든요, 진짜. 점점 더 바뀌었네요. 아, 쉽지 않구만요. 비교해봅시다. 그래, 이거 뽑자. 열쇠는 어려워 보이네요. 그러니까. 어, 보드. 여기 잘하면 들어가. 보드는 빠르게 포기하고. 그래, 다른 피규어 뽑으면 좋지. 맞아. 하나 더 뽑으면 핵이고. 아, 저 피규어가 방해했어. 더 한 칸 더 올라갔어요, 그래도. 앞에 탁 괜찮나? 자, 마스크 나, 나쁘지 않은데? 야, 예쁘다. 그냥 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껴. 제발 껴줘. 아, 아, 너무 얇았다. 아, 너무 얇았다. 아이고. 어렵네. 딱 넘겨져 있는 거 뽑는 게 그래도 다행이다. 어. 이렇게 뒤에 세 번 남았고요. 그래도 가져가. 이야. 안돼. 아, 바뀐다. 근데 탑이 이상해가지고. 어. 에이, 이건 바뀌겠다. 마지막에. 어, 있습니다. 자, 일단 너가 한 거 뽑았으니까 미션은 클리어했네요. 15번이다. 15번? 아, 안 돼! 통상 당첨이요. 통상 필요 없는데. 자. 아직 전 젊어서 이거 필요 없는데. 아, 예. 필요 없어요. 권위면 필요할 듯. 자, 요거. 아, 무거워라. 불닭 볶으면 저 한 달치 먹을 수 있었는데. 통상 100세 큐 플러스 와 피규어를 하나 뽑았습니다. 자, 그럼 다른 거랑 한번 이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여기도 열쇠가 지금 앞에 요것도 열쇠고요. 저것도 열쇠거든요. 네. 그리고 요것도 되게 많이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상품이 뭐 23, 26? 여긴 짜파게티예요, 여러분. 짜파게티를 뽑고 싶어서 일단 이 스티치 좀 치워봅시다. 어떻게 돼 있는 상황이 안 보여요. 앞에 열쇠가 있긴 하거든요. 박혀 있는 것 같은데. 아. 오! 아, 아이고. 아이고. 아, 여기 하자. 박혀 있네, 열쇠가. 그래? 어, 여기서 박혀있어. 잠깐만, 이거 스티치 뽑을 수 있을까? 좀 애매한데. 이야. 타이밍 반대인 것 같다. 반대? 높아서 그런가? 이야. 뭐잉? 아니, 아닌디? 반대가 아닌데? 타이밍이 아까가 맞았네. 다시. 이건데, 어, 잡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아이고, 이거 박 어렵네. 뒤 20번 해야 되나? 26번? 전기밥솥? 전기밥, 이거 뽑을 것 같아. 인형 뽑자. 인형 뽑자. 아니, 둘 다 못 뽑을 것 같아, 딱 봐도. 느낌이야. 자, 인형이나 뽑읍시다. 와, 이 물랑이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응. 와, 이거 잡아야겠다. 안 잡힌다. 허이. 오케이, 잡았고요. 쟤는 뭐죠? 오, 어, 뭐야. 톡톡. 페어리. 나와라. 쇼. 아! 아, 스티치! 뒤에 하필. 야, 왜 이렇게 요리조리가 안 되냐? 이거? 야! 오케이. 잘 쳤다, 이번에. 어, 아니 저 귀뚜라 같이 끌어나갈 수 있어, 요리조리 하면. 이렇게 황당한 상황이 생길 수가. 아. 아유, 찔러버렸네. 아, 집게가 안 흔들려. 집게도 빡빡하네. 됐다. 어, 잘 잡았다. 이번에 제대로 됐다. 어. 야, 왜 아니, 이러면 저 인형도 못 뽑고 이것도 못 뽑는 건데. 가라 스티치. 안돼. 어, 아, 맞아, 인형 나왔다. 뭐야, 만원은 이게 끝인가? 어, 끝이에요. 만원 더 해보자. 그래. 인형 뽑았다. 아, 인형 뽑았다. 하나? 아니, 두 개? 아, 세 개? 세 개 뽑았어. 에잇. 그래도 오늘 요거는 빨리 뽑고 나름 잘 뽑았으니까 요거랑 피규어랑 그리고 여기 인형까지. 아쉽지만 먹거리는 못 뽑았는데 저거는 나중에 뭐 기회 되면 뽑도록 하고요. 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